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10월달 브루토크가 벌써 나왔습니다. 9월달에 브루토크 나온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거의 한달 만에 바로 또 10월달에 브루토크가 나왔죠? 그리고 데니가 졸깁니다. 이거 따단 하면서 나오는 거 너무 웃기잖아. 자 그리고 브루토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클랜 업데이트는 아직 없습니다. 클럽 인원 30명으로 감축되는 것도 이번 달이 아니라 한달 더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브루토크도 맨날 하던 대로 뭐 신규 브롤러 신규 스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제시 월드파이널 한정판 스킨을 모든 분들이 월드파이널 경기 시청만 하면 무료로 얻으실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일단 데니 또 리코 옷 입은 거 졸기탱이죠 진짜. 아 오늘 데니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신규 브롤러의 짧은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약간 콜레트 언니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여우 목도리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신규 브롤러의 이름은 롤라라고 합니다. 크로마틱 브롤러고요. 아직 16일이나 남은 브롤패스 시즌 8이 끝나면 다음 시즌 브롤패스와 함께 등장할 크로마틱 브롤러입니다. 자 롤라는 일단 만렙 기준으로 체력이 5600이고요 일반 공격은 에모 한 발당 투사체 6개를 발사를 하네요. 근데 얘가 지금 특이한 게 에모가 두 칸 이상 차 있을 때는 그냥 일반 브롤러들 에모 게이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에모가 한 개만 남으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다음 공격이 더 세져요. 그래서 보시면 에모가 두 칸 이상 있을 때 모티스를 공격하니까 피해량이 한 발당 392씩 들어갔거든요. 근데 에모가 한 칸 남았을 때 공격을 하면 뭔가 강화된 공격이 나가면서 한 발당 509의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6방 다 맞추면 3054가 들어가겠죠? 파이퍼보다 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 이게 스타파워 효과인 것 같은데 에모가 한 칸만 남았을 때 데미지가 증가하는 뭐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롤라의 기본 공격 범위는 이 정도. 사거리가 꽤 긴 편이고 뭐 공격 범위 자체는 엠버 느낌 살짝 나는데 어쨌든 에모 한 방을 쏘면은 총알 6개가 그 범위대로 나간다는 거. 그래서 아마 멀리서 공격을 하면은 공격을 다 맞추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때렸을 때 더 셀 것 같은 브롤러고요. 자 그리고 롤라의 궁극기가 좀 신기합니다. 궁극기가 이런 식으로 투척이 되기 때문에 벽 뒤로 던질 수도 있는데 카라 그림자 같은 분신을 소환을 하거든요. 체력은 일단 2800인데 롤라의 모든 행동을 따라하는 분신을 소환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타라 궁극기처럼 그림자가 소환될 때 주는 데미지는 없어요. 미세하게 보시면은 피해량 안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성된 이후부터는 그 자리에서 롤라가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합니다. 롤라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쪽으로 같이 이동하고 공격을 하면 또 같이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시간 제한 같은 게 없고 체력이 다 달아야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자신의 바로 뒤나 옆에 이 분신을 소환한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보시면은 롤라 분신이 공격했을 때 롤라 본체랑 같은 피해량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히 확인 안 돼요. 피해량이 깎일 수도 있고 더 세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모든 롤라 행동을 따라한다는 거. 아마 가젯은 안 따라 하겠죠. 그래서 되게 신박한 브롤러가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얘도 처음 나왔을 때는 왠지 개사기가 아닐까 싶은 예상이 들고요. 다음은 브롤패스에서 얻을 수 있는 졸라 롤라 스킨입니다. 욕 아니고요. 촐라 롤라 스킨. 이 졸라 롤라 아니 이 촐라 롤라의 스킨은 이런 식으로 일반 공격 이펙트가 변합니다. 별 모양을 쏘네요. 브롤패스 시즌 9 70단계에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800 불 스킨도 나오는데 얘는 이번에 찐으로 무료 스킨답게 거의 뭐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반 공격도 안 해가지고 효과 바뀌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마 그냥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규 스킨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서지콩인데 귀엽죠? 킹콩이 됐어요 서지가. 일반 공격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야자수 열매 같은 거 던지는 것 같고요. 뒤에는 무슨 비행기 같은 거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귀엽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캡틴 크로우. 와 크로우 스킨 몇 개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반 공격 이펙트 화려하게 변하고요. 뒷모습에 보이는 망토에는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키크 버스터 게일인데 얘는 일반 공격을 하면 쪼꼬미 스키크들이 나가요. 되게 귀엽죠? 그 다음은 영화감독 버즈 스킨인데 얘도 일반 공격 장난 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 제시가 리모델링 된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습이 바뀌었는데 뭔가 좀 더 너구리 같아졌죠? 색깔이 좀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월드 파이널 기념 한정판 스킨 도둑고양이 제시입니다. 트로피 도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무료로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멋지게 나왔는데 일단 일반 공격 이펙트 화려하게 바뀝니다. 그 포탑도 귀여운
검은 고양이를 소환을 하죠. 그리고 포탑의 공격도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갖고 싶은 스킨이죠. 그리고 이 장면 보시면 지금 제시 피해량이 기존과 좀 다르거든요. 원래는 파워큐브 1개 기준으로 제시의 일반 공격이 1632의 피해량인데 브로토크에서는 지금 1749로 보이고요. 그리고 포탑 피해량도 큐브 1개일 때 원래 400인데 390으로 깎였습니다. 대충 밸런스 패치 내용을 예상을 해보면 제시의 일반 공격은 약 7% 버프가 된 것 같고 포탑 피해량은 약 2.5% 너프가 된 것 같은데 얘네가 브로토크에서 하도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본 서버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도둑고양이 제시 스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뒤에 나오는데 이번에 2021 월드 파이널을 시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보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코인, 한정판 핀, 스타 포인트 그리고 제시 스킨 등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11월 26일에 시작되는 월드 파이널 경기를 보면서 승부 예측 같은 걸 하는 거죠. 어떤 팀이 이길지 뽑고 이런 식으로 투표를 맞추게 된다면은 오른쪽 상단에 엘프리모 얼굴과 함께 보이는 것처럼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1000점에 다다르게 되면 도둑 고양이 제시 스킨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월드 파이널 시청하셔서 받아야겠죠? 제가 또 해설자로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제시 스킨은 진짜 홀참치. 자, 그리고 올해 상금을 늘리고 프로 선수들을 지원하고 싶다면 게임 내에서 e스포츠 상품을 구매하라고 하는데 상품 구매하시기 전에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의 HOLIT 홀릿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신규 핀들과 애니메이션 핀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게 롤라의 핀들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호박 핀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뭐 트루 골드랑 실버 스킨들 엠버, 콜레트, 비비, 칼, 다이너마이크가 나오는데 얘는 이펙트 변화 좀 해달라고 제발.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로윈 기념으로 또 신규 스킨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반인반어 진인데 와 진짜 못생겼어요. 이거 아무도 안 사겠다고 이거. 아무튼 일반 공격은 이런 식으로 이펙트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졸기탱 고스트 스키크 스킨입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일반 공격 이펙트 변화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꼭 갖고 싶은 스킨이죠. 그 다음은 머리통이 호박으로 바뀐 호박 스튜인데 저게 사실 지금 영어를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머리가 잘린 라이더 스튜예요. 아무튼 머리통이 호박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일반 공격 이펙트는 자세히는 확인 안 되지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궁극기 이펙트도 이렇게 뒤쪽에 불길이 으스스한 느낌 나게 살짝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큘라 백작 피 스킨도 나오는데 와 이 스킨 작살 납니다. 지금 관짝 던지는 거 보이시죠? 또 이런 식으로 이펙트 변화가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는 미스터피 스킨이 나옵니다. 생수 부리에 이빨 달려있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자, 그리고 투명 브롤러 모드가 생긴다고 합니다. 브로토크에서는 돌아온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드 있었나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브롤러들이 7초마다 투명 상태가 돼서 상대방에게 안 보이게 되는 건데 이런 모드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모드인 것 같은데 쇼다운 플러스가 있던 자리에 지금 핫존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쇼다운 플러스가 사라지고 이벤트 모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투명 브룰러 모드가 적용된 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 위쪽에 어떤 브룰러가 투명 상태가 됐는데 스키크한테 그냥 맞아 죽을 때까지 어떤 브룰러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터져버리기만 하고. 더 브룰러 뭐였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스키크 피해량 보시면 1650이거든요? 지금 만렙 기준으로 피해량 1400이 첫 번째 스타파워가 있다고 해도 1540이 들어갔어야 정상인데 1650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스키크 데미지 버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브롤토크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11월에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니까 홀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꼭 기대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10월 말 업데이트 미리 보기 소식도 제가 바로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잊지 말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가시고요. 저는 브롤토크 원본 영상 한국어 자막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 Hello and welcome to Brawl Talk. 단단 단단. And in this update, we will have a new brawler and new skins and a new way to watch the finals. 오. 그래, Ryan, ¿qué hay del remodelo de Jesse? Don't worry. I got you covered. So grab your popcorn and get ready for our ninth season, Brawlywood. Now,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you to Lola, the chromatic brawler of this season. She's a movie star in Brawlywood who is extremely obsessed with herself and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always be in the spotlight.
She's also into bright and shiny things. With her main attack, she uses the diamond eyes of her fake fox scarf to shoot sparkly stars that deal damage in a tight and mid-range cone. And for her super, she throws her diamond necklace on the floor, performing a scenic trick that creates a duplicated image of herself. This clone has less health than the original Lola, but will follow her moves and mimic her powers. So whenever she attacks, her reflection will attack as well. And don't miss Chola, the new exclusive skin that unlocks at tier 70 and will come together with V800 in the broadcast. And to complete the Brawlywood cast, we have Surge Kong, Captain Crow, Squeakbuster Gale, and Director Buzz. And finally, a new remodel, Jessie's time has come, and she's also getting a new skin. That's right, Paula. Cat Burglar Jessie, aka the Trophy Thief, will come with the World Finals in November. This year, we're going to have a completely new way of watching and interacting with the event. You will be able to predict match results and get free rewards, including Jessie's new skin. So if you wanna have the chance to unlock her a lot earlier, make sure to stay tuned to our esports channel and don't miss the finals starting on November 26th. And if you want to increase this year's prize pool and support the pro players out there, make sure to get the esports offer that is available in-game right now. Or at least it is if you're watching this in October. And we are also getting new pings, new animated pings, and more through gold and silver skins. And I think that's it. Wait, what's that? Did you think we forgot about Brawloween? Nope. This season we're bringing you four new skins. Swamp Gene, Ghost Squeak, Headless Rudder Stew, and last but not least, Count Pangula. And Invisible Brawlers are back. We are getting a seasonal modifier for every game mode. Yep, Brawlers will get invisible every 10 seconds for another 10 seconds. So watch your head. We've decided to postpone the club update by a month. We will release more information throughout the month of November. Stay tuned. And now for real. That's it for the update. Subscribe, give it a like to support us, and we see each other next month. Bye. Bye bye. A new way to watch the World Finals. It's too long. Yes, it's remodel. Don't worry. Sorry. Finger guns, yes? Yes. I have a broad talk you can't refuse. You talk about vengeance. You come here to my house on update day.